휘청거리며 경기를 포기하려는데 멕시코 코스멜에서 열린 2016 트라이애슬론 그랜드 파이널 결승점을 700m 앞두고 선두로 달리던 조니 브라울리 선수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탈수 증상으로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 조니는 경기를 포기하려고 진행요원에게 다가가는데 그때 2위로 달리던 선수가 다가와 조니의 팔을 자기 목에 두릅니다. 그는 조니의 형인 엘리스테어 브라운리 혼자 1등을 노리기보단 동생과 함께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기로 합니다. 조니는 형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한 발 한 발 움직여 결승선 앞에 도달하는데 갑자기 형이 어깨동무를 풀고 동생을 결승선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 번째로 통과합니다. 엘리스테어는 동생을 뒤에 남겨두었으면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